특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런 작고 예쁜 원피스를 한번 뜨보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를 사용했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사슬 20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 20개 했으면 사슬 2개를 더 해주세요. 기둥코 세우게 2개 해주시고 실 한번 감아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럼 사슬 포함해서 2개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코마다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사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했고요.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한 코까지 이렇게 해서 20개. 한길긴뜨기 20개를 했으면요. 사슬 2개, 3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사슬 바로 밑에 있는 코 여기는 하지 말고요. 사슬 바로 밑에 있는 코는 하지 말고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2개씩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하고 맨 마지막 여기 사슬 코에는 한 개만 해줄 거니까요.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 해보세요. 두 코씩 다 떴으면 요 마지막에 사슬 기둥코 세웠던데 여기는 한 코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꿀 건데요. 실을 바꾸려면 요 한 코는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을 바꿔서 사슬 3개 3개 해서 뒤로 돌려서요. 이거는 같이 갖고 가면서 떠주면 돼요. 돌려서 한길긴뜨기 5개 사슬 포함해서 5개 4개, 5개. 5개 했으면 10번째 코에 넣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코에. 이렇게 소매.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또 10개를 할 건데요. 한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다시 실 한번 감아서 이번에도 10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코에
여기는 다섯 개, 한 길긴뜨기 다섯 개, 세 개, 네 개, 사슬 했던 코, 사슬 했던 기둥코예요.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둘, 넷, 다섯 개. 그러면 이렇게 상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 처음에 여기 사슬 했던 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상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윗돌이 이렇게 잡고, 이게 사슬 하나 해서요. 여기 한길긴뜨기 한 곳이에요. 여기가 팔에 짙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짧은 뜨기 두 개 해주세요. 두 개.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짧은 뜨기 두 개.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보이는 여기는 세 개. 짧은 뜨기 세 개. 그리고 여기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원피스 한번 했죠. 이 상의는. 사이에 한 길긴뜨기 하나씩. 여기도 삼각형으로 보이는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도,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두 개. 앞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 그래서 요 코는 이 처음에 시작했던 곳 맨 밑부분에 맨 밑부분 여기 처음에 빼뜨기 했던 곳 실 바꾸면서 빼뜨기 했던 곳이에요. 거기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실 바꿔서 빼뜨기 했던 분 여기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서 실 바꿔주세요. 여기서 실 바꿔서 이 코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한 코 건너 하나씩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건너 한 개씩 하나, 둘, 셋 또 여기 하나 건너 한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코, 다음 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
여기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처음에 여기 파란색 실 있죠? 파란색 실 옆에 같이 빼뜨기. 이게 10개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했으면 사슬 2개. 여기 사슬 3개 했던 곳에 곳마다 3개 했던 곳마다 긴 뜨기 4개씩.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포함해서 네 개. 여기는 그냥 긴 뜨기 네 개. 네 개. 긴 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했으면 여기도 긴 뜨기 네 개. 우리 사슬 세 개 뜨기, 세 개씩 하고 짧은 뜨기 하고 했는데, 그 사슬 세 개마다, 세 개 있는 요것마다 긴 뜨기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 네 개, 네 개. 여기 사슬 3개 한 곳마다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우리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빼는 거잖아요. 긴뜨기는 한꺼번에 빼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닥을 한꺼번에 쏙 빼주는 게 긴뜨기예요. 긴뜨기 네 개씩.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마지막도 하나, 둘, 셋, 네 개 했고. 그러면 사슬 두 개. 두 번째 코에, 여기는 긴뜨기를 했기 때문에 사슬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또 실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한 번 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아, 아니에요. 긴뜨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했으면 기둥코 긴뜨기 하나, 이게 짧은뜨기, 처음에 짧은뜨기 빼뜨기 했던 코, 빼뜨기 했던 코 긴뜨기 하나, 긴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두 개 해주고 또 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이렇게 두 코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사슬 두 개 있고 그 다음에도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여기 다시요. 긴뜨기 하나,
김때기 하나 했죠. 그 다음 코에 김때기 하나, 사슬 두 개. 또 같은 코에 김때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김때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때기.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긴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이렇게. 이게 보면,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개 하고, 하나, 둘 하고, 사슬 있고, 또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 코도 긴뜨기, 짧은 뜨기, 이렇게. 둘, 넷, 다섯 코. 여기도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짧은 뜨기. 그러면 긴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또 고단 코에 긴뜨기, 짧은 뜨기. 이렇게 되는 거죠. 긴뜨기 한개 해주고, 긴뜨기 또 하나 해서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더.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이게 한 세트죠? 긴뜨기 둘, 네 개에 짧은 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한 세트.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같은 코에 긴뜨기 한번 더.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한 세트. 긴뜨기 하나, 둘, 사슬 두 개. 긴뜨기 같은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처음에 했던 짧은 뜨기 했던 곳에 같이 빼뜨기. 처음에 짧은 뜨기 했던 곳에 같이 빼뜨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파란색 실로 바꿔서 한 세트만 더 뜨면 되겠죠? 이게 길게 하고 싶으면, 이런 세트 무늬를 저는 두 개만 했는데,
세 개를 해도 되고요. 네 개를 해도 되고. 근데 너무 기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흰실로 일단 흰실로 여기까지 코를 이동을 할게요. 뒤코 하나씩만 잡아서 뒤에 거 빼뜨기로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세요. 사슬 두개 있는 곳까지. 그렇게 해서 실을 바꿔주세요. 똑같이 여기서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사슬 두 개씩 한 코, 했던 코,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사슬 두 개씩 중간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마다 네개 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해서 짧은뜨기로 사슬 두개 했던 곳에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했던 곳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고요. 사슬 두개 했던 곳에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는 빼뜨기로 여기까지 올라왔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 같이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 해줬고요. 이번에도 이제는 흰 실은 안쓸 거니까, 저는 안쓸 거니까 이거 잘라줄게요. 한단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연결을 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사슬 두 개. 처음에 우리 여기 긴뜨기 네 개씩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이 사슬 네개한 곳마다 긴뜨기 네 개씩. 사슬 있는 곳마다 긴뜨기 네 개씩.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긴뜨기 4개씩, 사슬 4개 있는 곳마다 긴뜨기 4개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왔으면, 여기 사슬 두 번째. 여기 제가 사슬을 세개 했나요? 두 개? 하나, 두 번째.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짧은뜨기, 빼뜨기가 짧은뜨기나 마찬가지니까 빼뜨기 하나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코에 긴뜨기, 두 번째 코에 한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긴뜨기, 긴뜨기 한 번 더, 짧은뜨기, 다시 긴뜨기,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한 번 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두 번째 코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다시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긴뜨기 하나, 두 번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더. 세 번째에도 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보면 첫 번째 코에 긴뜨기, 두 번째 코에 긴뜨기, 사슬 두 개, 두 번째 코에 긴뜨기 한 번 더, 세 번째 코에도 긴뜨기,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 하나, 긴뜨기 또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 그 다음 코,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원피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실은 잘라주시고, 이 실은 뒤로 빼주세요. 어떻게 빼는 거야? 뒤로 빼주시고, 가 완성되었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